네, 안녕하세요. 스타뉴스 구독자 여러분, 배우 이원정이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정말 시원섭섭합니다. 사실 어쩌다 마주친 게 내가 안 끝날 것 같았고 희섭이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희섭이가 되고 희섭이가 제가 되는 현상까지 왔는데 그런 속에서 이제 네뭐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. 2개월 동안 되게 방송에 나가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너무 기뻤고 또그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께서 저를 알아봐 주시고 또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그에 대해 정말 좀 너무 감사하게 살고 있는 중이고 사실 음악을 또 한다면 또할 자신이 있거든요. 한번더 촬영을 한다면은 그럴 정도로 너무 애정이 많이 가는 작품이었고 또 너무 제가 많이 배웠고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되게 좀 한층 더 배우 이원정으로서 좀 성장한 계기가 아니었나 너무 좋았던 또 감사했던 찬란했던 작품이었습니다. 조금 더 배우도 배우인데 사람으로서 좀 많이 성장을 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너무 좋으신 선배님과 같이 연기를 하다 보니까 선배님은 저를 이렇게 따로 막 혼을 내거나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거든요. 그냥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기다려 주기만 하셨는데 제가 그거에 응하고 싶었는지 되게 노력을 하면서 좀 아, 계속 잘해야지, 잘해야지, 잘해야지 하면서 행동과 처세, 뭐 연기 다 엄청 노력을 좀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. 넷플릭스 오리지널 하이라키라는 작품에서 이유진 역을 맡고 있고 지금 또 뜨거운 날씨와 이런 습한 장마 속에서도 엄청나게 촬영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